아가봉까지 1.8km. 아, 젠장아. 이야, 바위 있는 성격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맞아, 맞아, 맞아. 나 여기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아가봉이고,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이제 뾰족한 봉우리 보이죠? 저게 지금 옥녀봉이네. 아, 어우, 야, 오, 이 바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요. 완전 여기는 바위 천지인. 이거 바위 꽤 멋있거든요? 잠깐만, 올라가 볼까? 아, 이게 저 바위 위로 올라와도 여기 꽤 인생샷 잘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반갑다. 아이고, 아, 반갑다, 옥녀봉. 오래간만에 산행이네요. 이거 보이나요? 골고리 새긴 명시 가른구고. 제가 차를 세운 곳이 날머리 쪽이랑 가까운 곳에 세워놔가지고 들머리 쪽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 900m 정도 내려가서 그 아가봉 들머리가 있어요. 그 들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 차로 오는,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아가봉 들모리 쪽 진입로가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 아가봉 3km라고 들모리 보이죠? 길이 좀 애매해. 잠깐만, 요쪽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조그마한 개울가를 건너야 되네요, 보니까. 저쪽으로. 여기를 건너야 돼, 여기를. 근데 여기는 뭐, 뭔가, 길도 좀 애매하네. 아, 이제부터 제대로 된 등로가 시작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등산 리본 같은 것도 많이 매달려 있네요. 자, 아가봉까지 2.6km. 초반에는 뭐 경사는 없고 그냥 완만한 그냥 계곡길로 되어 있네요. 요 왼쪽에는 조그맣게 이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와, 진짜 엄청 습해서 그런가 웬만한 바위 틈새 이렇게 다 이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끼들이 진짜 많아. 이 큰 암릉 틈새로 이렇게 이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 또 멋이면 멋이지. 저기 이정표 하나 보이네요. 아가봉까지 1.8km. 갈론까지 1.2km. 제가 갈론 쪽에 주차를 했었죠. 이제 아가봉 방향으로. 아까 아가봉 1.8km 남은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경사가 시작이 되네요. 아, 현재 해발고도 290m. 아가봉이 한 540m 되니까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되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왔느라 진짜 힘들었네요. 지금부터 이제 아가봉까지 살짝 능선길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편안한 능선길 너무 좋네요. 이 바람은 상쾌해서 좋은데. 오, 이거 지금 암릉 엄청 큰 거 있네요. 진짜 끝이야, 여기 미끄러지면. 오, 엄청 크다, 여기 바위. 이야. 오, 밑에도 바위가 또 있구나. 여기는. 조심해야지. 자갈이 많아서 더 내려가면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욕심은 금물. 어차피 나는 갈 길이 머니까 아가봉 향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호, 이정표가 있네요. 아, 아가봉까지 1.1km. 와, 생각보다 머네. 아이고, 뭔가 조망터 같은
개념의 바위인데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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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젠장아. 그래도 이 능선길 자리에 보면은 바위 암석들이 많아요. 아 여기는 늦가을이나 겨울에 와도 좋겠네. 아이고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씨. 그나마 이 바위 암석길이라서 심심하진 않네요. 그나마 이건 좋아. 이야 바위 능선길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여기 좀 위험해 보인다. 절벽 조심. 와 여기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여기. 여기 암릉산이네. 그냥 바위 몇 개 있는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바위들이 오 내가 좋아하는 큰 바위들. 와우. 아 조망만 좋았어도 씨. 날씨만 좋았어도 씨. 날씨는 안 좋아도 원래 조망터였던 자리는 봐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여기 그 조망터로서의 자리는 너무 좋은데. 하, 한숨 나온다 진짜. 한숨 나와. 이게 옥녀봉 아가봉 이렇게 이제 봉우리를 타서 그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네요. 이거 멘탈 단단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 모를 봉우리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조망이 조금씩 터져 있어요. 터져 있어가지고 뭐 잠깐 조망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거의 다 봤던 조망이라서 이제 뭐 엄청 신선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도 뭐 올라오면서 힘들면은 조망 보면서 잠깐 쉬는 거는 가능하죠. 오, 와 여기도 바위 조망도 괜찮네. 아, 아야, 아 머리 아파. 아우, 아우씨, 아우. 우와. 아 사람들 여기서 많이 찍었다. 맞아. 나 여기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 조망이 확실히 좋네. 와, 끝내준다. 끝내줘. 그러면은 저놈의 그럼 옥녀봉인가? 아니지. 이게 아가봉이고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 보이죠? 저게 지금 옥녀봉이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저게 옥녀봉이면은 지금 나는 이제 하산을 저기 요거 능선길로 그럼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얼추 보면은 지금 뿌에서 안 보이지만은 군자산은 대략적으로 어디 있냐? 저 옥녀봉 뒤에 있는 게 남군자산이 있고, 그리고 군자산은, 아, 요 방향쯤에 있구나. 너무 뿌얘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가 분명히 군자산이 있어요. 저기 지도상에 보면은 군자산은 이 방향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젠장아. 아휴, 그래도 이 반대쪽 조망도 멋있을 것 같으니까 좀 봐봐야지. 어우, 야, 오, 이 바위라도 올라갈 수 있네요. 조심해서, 아이고, 와. 오, 이거. 이 바위로도 일단 올라갈 수 있어. 아,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 그렇게 뭐 대단히 위험하진 않아. 오, 저기, 민가 보인다. 마을 보이고, 약간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전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살짝 땡겨보면은, 아, 네, 저기 살짝 꼭지바위 같은 거 보여요. 돌이 뾰족 나와있어. 저 앞에서도 약간 그 바위들이 좀 보이긴 한데, 저기도 일부 바위 조망터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시, 빨리 아가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좋네. 날씨만 받쳐줬어도 여기 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잠깐만.
아, 나중에 여럿이서 이제 오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구경했거든요. 저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요 방향으로 넓게 절벽샷 찍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구도로. 어, 그러면은 날씨만 좋으면은 꽤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이 포지션으로. 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정표. 오케이. 아, 아가봉까지 500m 남았네요. 이제 저 멀리 높이 보이는 봉우리가 아가봉이 확실하네요. 이쪽은 완전 바윗길인데? 와, 씨.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 우와. 완전 여기는 바위 천지임. 아가봉. 자. 우와. 잠깐만.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이거 바위 꽤 멋있거든요? 잠깐만. 올라가 볼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아유, 오. 아,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되겠네. 우와, 멋있다.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이 바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그 전에. 아까 저 바위도 있고. 여기도, 오. 아, 여기도 바위 멋있네. 와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이야. 너무 좋다. 이 바위 너무 멋있어. 아까 제가 저기 올라왔었던 그 바위 보이죠? 아, 이게 저 바위 위로 올라와도 여기 꽤 인생샷 잘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올라가도 지금 날씨가 이래가지고 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만간 아가봉 정상석이 보일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야, 광고했으면 지나칠 뻔했네. 아, 여기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냥 찍고. 반갑다. 아이고, 아쉽다. 조만 안 보이네. 여기하고 음료봉은 안 보여요. 그죠? 올라오는 그 와중에만 보이고, 네. 사실 정상은 조망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 아쉽네요. 아, 어차피 뭐 날씨도 이래가지고 뭐 조망이 좋았어도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음녀봉으로. 아. 우와. 이야. 이야, 와우, 완전 직격 구간. 우, 바위 멋있다. 이게 지금 그 여기도 밧줄이 있고 여기도 밧줄이 있는데 약간 하드코어한 하산을 하고 싶다.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 되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럼 여기에요. 어, 여기 나는 이제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직벽은 아니라서 그냥 조심조심하게 내려가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줄은 잡고 밧줄 믿어도 되겠지? 아. 일단 뭐 무사하게 내려오긴 했네요. 밑에서 보면은 확실히 경사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네. 만만히 봐서는 안 돼. 아이고. 아, 또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어째 운여봉일 가능성이 크네요. 한 저만큼은 더 가야 돼. 여기가 사기막재. 5km 이동하였으며 2시간 23분 경과되었습니다. 와, 운여봉까지 500m. 어, 양쪽으로는 길이 없네요. 뭐 헷갈릴 일이 없어. 어차피 옥녀봉까지는 거의 외길이에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정표.
해발 582m. 아, 뭐야 이거. 남분 자산 옥녀봉 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옥녀봉까지 100m도 안 남았다는 얘기죠. 아 진짜 나왔다. 아, 오케이 옥녀봉. 아이고, 아 반갑다 옥녀봉. 근데 그 램블러 지도를 보면은 남군자산 아가봉, 남군자산 옥녀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당연하지만 조망은 없네요. 아이고, 일단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 바로 하산하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덥다. 아,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있으라 옥녀봉. 이제 제 다음 목적지는 갈론 계곡. 하산길에 그 계곡길로 하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갈론 계곡이 나오고 또 가른 구곡이라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른 구곡이 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길이 좀 좋아지네요. 초반에만 좀 조심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길이 완만해서 좋아. 우와, 갈론 계곡까지 3.4km나 돼? 엄청 머네. 이제 저는 여기 이제 갈론 계곡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 지금 출입금지잖아요. 이 출입금지 쪽으로 쭉 가면은 그 남군자산이 나와요. 엄청 그러면은 코스가 꽤 길어요. 그거는 진짜 완전 딱 하루 코스. 남군자산도 꽤 가보고 싶긴 한데 아 저기는 비탐이라 엄청 궁금하긴 해요. 길이 너무도 좋은 하산길입니다. 하산길은 이래야지. 뭐야, 오 드디어 가른구곡이 나왔네. 가른구곡 제9곡 선구감. 신선이 바두고 드던 바위를 뜻한다고? 어디? 좋아. 진짜 여기 그 바둑판처럼 이제 파놨네. 바둑아도 놔뒀고. 오. 저쪽으로 가야죠. 계곡이 생각보다 좋네. 아. 와. 가룬구곡 제7곡과 제8곡. 이건 어디 있다는 거지? 어디 한자가 적힌 데가 있나 보네. 그래. 어디 있을까? 갈론 지킴터까지 2.1km.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론구곡 제6곡 구암. 주변에 있다는 건가? 이게 어딨지? 아, 와 근데 여기 바위는 진짜 멋있다. 여기가 바위는 끝내줘. 와 여기 이게 인공적으로 여기 만든 입구 같아. 와 여기 진짜 잘 돼있다. 와 여기 계곡이 그냥 아 근데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에요. 물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뻐. 이게 다 이제 그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쁜 것 같아요. 아, 또 뭐 간판 있네요. 아, 갈론 지킴터까지 1.9km. 아, 금병 구곡시가 적혀있다고? 이런 게 어디 있을까?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옥류벽. 가룬구곡 제4곡 옥류벽. 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옥류벽이라고 하나 보네요.
멋있어 보이긴 한데, 아, 가른 구곡체 사곡이라니. 음유벽. 근데 이제 요 갈룬계곡, 요게 이제 계곡인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초반에 그 가른 구곡에서 987 부분 쪽은 확실히 바위들은 멋있었거든요. 근데 계곡 자체가 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바위들만 멋있고 계곡은 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주차장이 따로 있네. 뭐야. 가룬구곡체 3곡 강선대. 저기 뭔가, 저쪽에 뭔가 바위가 있는데, 저게 지금 강선대 같은데? 여기도 뭐가 바위가 있긴 있는데, 이건가? 뭐 알아야지, 뭐. 와. 바위 엄청 커. 멋있다. 근데 너무 땡볕이다. 아니, 바위가 이쁜 건 알겠는데, 우와, 너무 더워. 뭐야, 가른 구곡 제 1곡, 장암 석심? 길 있다. 오케이. 장암석실이 이 안에 있나 보네. 어디 들어볼까? 아이고. 이게 장암석실 같은데? 오, 엄청 큽니다. 장암석실. 에헤. 오. 요 안에 뭐 한자가 적혀 있긴 한데, 저는 한자를 몰라서. 그래도 여기는 제대로 봤네. 제 1곡 장암석실. 오, 고인도 같아, 고인도.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곡 갈천정. 아, 딱 보이네. 저기 바위에 한자가 적혀있네요. 저게 가룬구곡 제2곡의 갈천정. 저기까지 내려가기는 귀찮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바위들도 생각보다 그 넓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이렇게 예방목하기에 좋겠네. 아, 근데 단점 땡볕이라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 거의 완전 땡볕이에요. 힘들었다. 송리산 쌍곡지구 세부 안내도. 아, 작은 군자사 웅녀봉. 이게 지도가 있었네. 제가 요번에 산행을 했던 게 요렇게 아가봉 찍고 웅녀봉 찍고 요렇게 한 바퀴 내려왔죠. 요렇게 원점을 기코스. 와, 아침이랑은 다르게 확실히 차들이 엄청 많네요. 앱을 끄고 총 9.1km 걸었네요. 등산 앱 기준으로는. 아, 4시간 5분. 일단 뭐 좋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네요. 일단은 산행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